현재 암호화폐 시장 최대의 화두는 비트코인이 4분기에 랠리를 벌일 수 있냐일 텐데요. 계절적으로 4분기는 랠리의 계절이죠. 비트코인 랠리를 위해서는 ETF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적으로 4분기에 강세를 보여왔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해의 마지막 3달 동안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죠. 비트코인 가격은 12년, 16년, 202년 해에 각각 9%, 59%, 171% 상승을 했었죠. 올해 반감기의 경우 현재까지 비트코인은 47%가량 올랐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수요 확대죠.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물 ETF의 긍정적인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 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옵토버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3% 넘게 오르며 크게 올랐었는데 바로 미국의 경제 둔화 우려를 완화하는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이죠. 미국 노동통계국이 금요일에 일자리를 추가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완화 정책을 시작한 이후 약화돼 있었던 고용 상황이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 10월 초 시작된 급락 이후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산은 노동시장 데이터에 민감한데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죠. 따라서 지난주 시장에 충격을 준 지정학적 긴장의 격화 이후 자금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연준 금리 인하와 더 큰 정부 적자에 대한 논쟁이 강한 경제 성장과 함께한다면 이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를 높일 것이고 이러한 위험 긍정적 환경에서 비트코인이 큰 이익을 볼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올해 2024년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회,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기회를 잡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2024년은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비트코인이 3월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무려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 진작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알았으면 초창기에 비트코인에 만 원만 아니 천 원만이라도 넣어둘 걸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코인판에 투자해봤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코인판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노리는 건 너무 늦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코인 시장에 투자해서 큰 돈 벌어가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2024년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딱 한 번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돈 5,000원으로 내 집 마련의 꿈, 노후 자금과 같은 꿈을 위해 매주 로또 복권 한 장을 살 돈입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매번 우리를 실망시키죠. 하지만 이 5,000원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수만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로또를 사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돈 5,000원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영상이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원래 부자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당연한 원리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우리와도 다를 게 없던 개미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주인공이 됐으면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만 한국에서도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는 조금만 찾아봐도 나와요. 내가 당장 가진 돈이 천만 원도 백만 원이 없어도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고도 아직도 코인 투자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 개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코인 투자 과연 진짜 믿을만한가? 각종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는 맞아요. 왜 찾기 힘든 걸까요? 원래 소문은 잘된 일보다 못되고 나쁜 일이 더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쁜 소문일수록 더 빨리 더 넓게 퍼진다는 말이에요. 즉 코인으로 돈을 잃었다는 소문이 더 빨리 더 넓게 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는 오히려 감춰야 하는 거고 일부 사람들만 알아야 그들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 테마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과연 이 코인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신다면 그 편견, 선입견이 깨지실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터무니없는 꿈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얘기들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올해 2024년 하반기에는 또 다른 대형 호재들이 있어요. 상반기에는 1억 원을 돌파했지만 하반기 이후
2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호재가 바로 미연방 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하와 함께 11월 미국 대선 기대감인데요. 통상 금리 인하는 유동성과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해요. 이 금리 인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여 만에 기준 금리를 인하해 평소보다 큰 폭으로 낮췄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 이어 중국도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번 중국의 금리 인하가 글로벌 시장에 저렴한 자본을 대규모로 유입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자산 가격이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호재 말고도 다른 대형 호재가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트럼프는 예전부터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쳤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 거라면서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죠. 미국은 빚의 나라라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미국 부채가 약 4경 6,707조 원에 달해요.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이 미국 부채를 갚는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암호화폐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도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친 가상자산 발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조정은 잠깐 있을 뿐 1억 원은 우습고 2억 원 이상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11월 전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투자처가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투자들이든 간에 세상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투자할 리스크를 통해 큰 부를 얻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 돈, 단돈 5천원, 만원으로 로또 복권을 사는 것처럼 부푼 기대를 안고 혹시라도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쩌면 이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로또 복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구매하지 않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실천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빚을 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된 이유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해 생기셨나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왜 투자를 실패할까요? 초심자의 행운에 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자기 과신에 빠져 있거나 익절은 빠르고 손절은 느려 손실 난 종목에 감정적으로 집착, 그리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다양한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되어 이익은 바라지는 않더라도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어느덧 산더미처럼 불어나버린 빚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 보시게 될 이 영상은 아마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영상이 될지 모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그리고 서민들이 복권 한 장 살 돈으로 정말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가 적은 투자 시장은 밈코인 투자밖에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강조를 드려왔지만 단순히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하루 사이에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여기 밈코인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수없는 차트 공부를 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그냥 생각 없이 넣어둔 밈코인 투자를 통해 더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밈코인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제2의 도지코인, 제2의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이 우리가 미리 알아버리지도 못한 채 어느덧 이미 뭐 몇천 배, 몇만 배 뛴 코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러한 투자는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흔히 밈코인을 얘기하면 밈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 밈코인은 비전이 없다, 밈코인은 사기가 많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오래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앞으로 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ETF 그리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종목들은 앞으로 가치가 없어질 거고, 가치가 없어지니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만 하면 되지 왜 그 방법을 알려주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죠. 젊고 어린 사람들도 트렌드에 빠르고 날카로운 사람들만 하고 있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인구의 약 7%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이 있다며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인으로 인생 졸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밈코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10가지 정도 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밈코인을 거래할 때는 안전한 게 중요하겠죠. 거래소가 가장 중요한데 보안성, 수수료, 시장 접근성, 먼저 이거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밈코인 시장 분석을 합니다. 밈코인 시장의 현재 추세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상승이 나올지의 판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밈코인 투자에서 필수적인데요. 먼저 투자 금액을 5%에서 10%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급격한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기준에 부합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0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코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이 코인을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43-3815 이쪽으로 성공!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자 내용도 성공이니까요. 성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개개인한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이름만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 코인이 단기간에 100배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망하는 걸로도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다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코인은 앞으로 수천 배,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10,000원, 50,000원만 담아놓으시라고 나중에 정말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 재미로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이 영상에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탑승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져서 제대로 된 출발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즘 불법 리딩방과 단톡방들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기업자들이 종목만 따로 빼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따로 개별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신청 과정이 완료가 되니까요. 010-543-3815 이쪽으로 성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볼 건데 밈코인은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